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대한 구체적인 길이나 높이나 모양이나 어디에 뭐를 만들고 구체적인 어떤 기록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걸 볼 것 같으면 이 성전은 누가 그렇게 짓고 싶어 했어요? 실은 다윗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지만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 아들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첫 성전을 지으면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죠. 그 성전이 뭐 요새 말할 것 같으면은 굉장하죠. 짓는데 엄청난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막 금으로 해야 되는 분야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탑 기술자들 썼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집을 하나 짓는다 그래도 하다못해 설계를 낸다 그래도 좀 유명한 설계사한테 가면 돈도 엄청 비싸잖아요. 설계 한 장에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어도 그 재료가 같은 문 하나를 만들어도 문고리를 만들어도 그 밑바닥을 깔아도 그 값이 뭐 다 틀리잖아요. 호텔을 하나 지어도 과거 우리 한국이 이제 발전할 때 호텔을 많이 지었죠. 호텔 짓는데 그 대리석을 막 외국에서 들여와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태리 대리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돌을 옮겨가지고 짓는데 뭐 얼마나 우리 같은 그냥 시멘트 해가지고 쭉 발라가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다. 예. 성전을 물질적인 가치도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성전을 솔로몬이 참 이러한 비단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 우리도 볼 것 같으면은 우리도 모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에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게 많아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을 볼 것 같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혜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애명하고 같이 미국에 와서 고생하시고 공부도 하고 뭐 학위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따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권자 초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벌써 공항에 도착할 때 우리 영주권 번호가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대학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같은 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학생 비자를 갖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영주권 늘어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받는 프레셔가 틀리더라고요. 뭐 저야 뭐 대학원도 마치고 대학원에 갔을 때 대학원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었어요.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근데 유학생들은 그 풀타임 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어떤 과목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과목 몇 개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숫자를 채우고 크레딧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예. 우리가 이제 한국 민족들이 여기서 이제 사는데 참 오래 전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차이나타운을 허락받을 정도로 참 그 많은 고생을 했죠. 그 링컨 터널 만들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주는 혜택. 예. 그 전에 참 흑인들이 와서 고생하면서 인권을 쟁취하고 그래서 마이너리티, 극소수 민족의 인권을 보장받는.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그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흑인들에게 우리가 무슨 무슨 말을 쓰면서 예, 그렇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받는 그 많은 혜택 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것이 있어요. 예. 우리도 볼 때 성전 하면은 솔로몬이 떠요. 솔로몬의 성전.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을 것 같으면 다윗의 성전이 됐을 거예요. 다윗의 성전이라는 말은 없죠. 다윗의 별이라는 말은 있지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할 것 같으면 우리의 어떤 결과를 볼 때 그 뭐 김정환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셔. 뭐 저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막 맨 땅에 그냥 그 물이 들어매는 것 같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걸 읽고 내고 이것도 1, 2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러나 그 결과는 참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오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빈손으로 뭐 몇 편을 가져왔겠지만 그런 아이들도 그렇게 잘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애들이 열심히 공부했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 이제 인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선을 건축하니까 말씀하시기를 11절에 10절에 보면 온전으로 돌아가서 고가 다섯 규빗의 다락방을 건축하고 백장무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선을 건축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께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이 말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또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첫 번째 했던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기 전이나 짓는 중간이나 짓는 후에나 항상 우리가 중요할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나 하기 후에나 한 끝 마쳤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럼 우리 인간들은요, 전과 후가 다른 거죠. 사울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이 막 가서 승리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치우치고 그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안 할 짓을 하고 이것이 인간이라 하기 전과 후. 우리 솔로몬도 크게 볼 때에 이렇게 겸손하던 솔로몬 열왕기 2장 볼 것 같으면 너무나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순수하던 술을 구하지 않아요. 불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솔로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잠언을 3천 그리고 솔로몬을 볼 것 같으면 위대한 사람으로 엄청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요새 말할 것 같으면 뭐 그 그 물리학 박사 뭐 바다에 대해서 뭐 수 뭐 해양학에 대해서 또 밑에 그 수산학에 대해서 조류학에 대해서 동물학에 대해서 다 척척 박사. 오늘날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인기 없고 TV에 나고 돈방석 위에 올라가고 이럴 건데 몇 개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자세였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내 법도를 따라, 계명을 따라, 법도를 따라, 계명을 따라. 다윗에게 한 말을 그대로 지켜. 결국은 솔로몬의 뒤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어떤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잖아요. 힘들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있던 어떤 그 양반도 아직도 이 주위에 사는 것 같은데 혼자 아들하고 이제 그 와이프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살다가 와이프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데 그 이모라고 그 와이프하고는 또 굉장히 그 아주 정이 도톡했어요. 예. 양반은 그냥 운전사 운전했고 한국에서 와이프는 그냥 평범한 주위인데 두 분이 참 정이 도톡해서 와이프가 돌아가니까 굉장히 상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킨다. 우리는 매일 와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고 오늘도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잘 살잖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자라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떠나고 또 많아지고 높아지면 떠나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중심으로 살기에 너무 연약하고 어려운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에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 이렇게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솔로몬,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한 솔로몬의 말로를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것이 솔로몬이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나요? 어떤 면에는 솔로몬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면도 많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내놓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